소소하고 행복하게 농부 9년차 경화신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. 어머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 블루베리 따러 가요. 블루베리도 하세요? 네. 로컬푸드 취지에 맞게 다양한 작물을 조금씩 키워낸다는 경화씨. 첫 번째 주인공은 새콤달콤 블루베리인데요. 새 조망이에요. 과가 익으면서는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놔요. 그냥 먹어버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쪼아놓으니까. 한 알, 두 알 보랏빛으로 물드는 블루베리.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저기 하고 따고 파란 게 이제 빨개지면서 약간 보랏빛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흑진주 딴다고 그러면서 따거든요. 수확할 때. 맛이 궁금한데요. 새콤달콤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죠. 근데 이제 대신 씨알은 조금 작아요. 어, 진짜 어우. 새콤해요. 심 넘어가요. 이거 이제 두쿠라는 품종인데요. 야는 좀 과가 굵으면서 지금 이제 맛도 달라요. 이게 좀 더 달콤한 맛인데. 네, 예. 신맛은 조금 감해지면서 좀 달아요. 제 취향은 두쿠. 아. 얼려서 드시면 오히려 더 좋다 하대요. 뭐 요플레나 뭐 그런 데에다가 이제 같이 하셔도 되고 샐러드에도 좋고요. 괜히 이제 벌레 같은 거 들어가고 나방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. 들어오세요. 달달한 향기가 나는데요. 향기 좋죠? 초콜릿 향도 아니면서 은은한 이 향이 정말 고급져요. 지금은 이렇게 익어가고 있거든요. 뭐 클레오파트라가 즐겼던 변비 예방에 좋은 무화과. 이게 익으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. 이 안에가 빨갛게 밥알처럼 알알이 있어요. 지금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남편이 지금 다 유인해줬거든요.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.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반듯하게 해줘야 수확하기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. 한 두 개, 세 개 정도만 먹어도 배부르고 칼로리도 낮아요. 이게 100g에 몇 그램이었지? 몇 칼로리였지? 43칼로리? 그거 확실하게 모르겠네요.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.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물은 바로 이쪽에 완숙 토마토. 이제 큰 토마토로 완숙 토마토. 이건 열매가 대추 같다고 해서 대추 토마토. 100% 친환경. 그 TV 자체도 유기농 친환경 TV 사용하고 있습니다. 좀 잘 익은 토마토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? 잘 익은 토마토 어제 수확해가지고 오늘 용진 매장에다 진열 판매하러 나갔습니다. 꽃만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. 이게 화방이라고 그래요. 토마토는 777. 일곱 장 후에 열매 꽃대가 하나 나오고 꽃대가 일곱 개가 나오면 밑에서 익어가기 시작한다. 꽃받침 바로 밑에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. 그래야 이게 나중에 이렇게 겹치거나 이게 담았을 적에 상처가 안 나게 해요.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. 금이아오기아 키운 이 아이들 보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.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요. 친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한 토마토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께서도 믿고 드셔도 이제 좋다고 이제 자부하고요. 내가 먹는다, 내 아들이 먹는다 뭐 그런 말은 흔하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키워요. 우리 로컬푸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.